안녕하세요. 전 크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이수부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이수부화예요. 이수부화를 얄미운 여우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느 맑은 날 개와 고양이가 길을 가다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발견했어요. 으르렁 내가 먹을 거야. 야옹 내가 먹을 거야. 개와 고양이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마침 지나가던 여우가 말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러자 여우가 저울을 꺼내며 말했어요. 내가 그 고기를 똑같이 나눠줄게. 개와 고양이는 산뜻한 고기를 내주었어요. 그런데 여우는 저울 양쪽 고기를 달더니만 큰 쪽을 뚝뚝 떼먹었어요. 이쪽 고기가 더 크네. 이번엔 이쪽이 더 크네. 그러자 고기는 어느새 꽁알만해졌어요. 에이, 너무 작아서 못 나눠 먹겠어.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여운 남은 고기를 한 입에 쏙 넣고 얼른 도망갔어요. 사이좋게 나눠 먹을 걸. 개와 고양이는 고기 한 입도 먹지 못했답니다. 개와 닭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개와 닭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어둑한 밤이 되자 개는 어느 나무 아래 구멍에서 자고 닭은 나뭇가지에서 자기로 했어요. 개와 닭이 쿨쿨 자고 있을 때였어요. 욕심많은 여우가 그 옆을 지나갔어요. 나무 위에 닭이 있잖아. 마침 배가 고팠는데 살살 꿰어 잡아먹어야지. 엉큼엉큼 여우는 집으로 쫓겨 삼켰어요. 우리 집 엄청 따뜻하고 음식도 많아. 나랑 같이 집에 가서 놀지 않을래? 하지만 닭은 이미 여우의 속셈에 눈치챘어요. 흥, 내가 속을 줄 알고 꼭꼭꼭꼭. 그렇다면 나무 아래에 있는 내 친구도 가면 안 될까?
저 나무 아래 얘 친구가 있다고? 여우는 친구부터 잡아먹을 생각으로 나무 밑을 살금살금 달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으르렁멍멍 구멍 안에 있던 개가 여우 코를 딱 물어버린 거예요. 여우는 걸음만 나서려라고 하고 도망갔답니다. 늙은 사자와 왕과 여우라는 이야기예요. 숲속의 왕 사자는 요즘 늘 동굴 안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리 힘센 사자지만 늙고 난이 있었어요. 우리 힘센 사자지만 늙고 난이 밖에서 사냥하기가 무척 귀찮거든요. 숲속에 살는 왕사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동물이 걱정하여 문병했어요. 하지만 사자는 문병 온 동물들을 아무도 모르게 동굴에서 잡아먹었어요. 어흥, 편하구나. 며칠이 지났어요. 사자는 한 번도 문병을 오지 않은 동물들을 기억해 냈어요. 어라, 여운 녀석 아직도 안 왔네. 사자는 자기를 찾아온 생쥐를 살려보내 말했어요. 그럼 여우에게 변문한 오라고 전해라. 이튿날 여우가 사자에게 변문 안에 왔어요. 하지만 꽤 빠른 여우는 동굴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자의 숙제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사자 왕이시여, 많이 아프십니까? 사자가 말했어요. 가까이 오너라. 왜 멀리 있느냐? 여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왕이시여, 여기를 문이 안으로 들어간 발자국이 많은데 왜 나오는 발자국은 안 보입니까? 제가 들어갔다는 다시 못 나오게 될까봐 여기서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여우는 그렇게 말하고 얼른 돌아갔어요. 그 후로 사자에게 병문안을 오는 동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소부화를 느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